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지금 인피니티의 준준형 크로스오버 SUV 올류 QX50인데요. 사실 인피니티가 강렬한 우아함이라는 그런 브랜드의 어떤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색깔이 약간 나무색이랑 비슷해요. 밤 색깔 같은 스타일인데, 제가 딱 첫인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강렬함보다는 우아함에 좀 더 치중해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지금 전면의 디자인을 살펴볼게요. 역시 SUV답게 그릴이 대형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듀얼 아치 그릴이거든요. 저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너무 거대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물결 무늬로 세세하게 또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 그 다음에 이렇게 전면에서 보시면 비율이 1대 2대 1로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균형 잡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닛은 굉장히 굴곡져 있고, 또 약간의 어떤 눈썹의 산 모양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드램프가 눈매를 형상화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앞부분에서 보면 근육질, 딱 뭔가 전면에서 봤을 때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측면을 먼저 살펴보면은, 측면에서 가장 인피니티가 주력한 모습은 C필러에 있어요. 이 C필러가 초승달의 모양을 형상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C필러 모양은 근데 약간 정차에 있어도 뭔가 달려나갈 것 같은 느낌? 내가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 느낌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은 것 같고, 후면부에서는 제가 약간 올해 차가 약간 이런 유행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아우디처럼 좌측과 우측의 헤드램프를 이 가운데 크롬라인이 이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일직선으로 있기보다는 살짝 아치형으로 이어져 있어서 앞부분의 그릴이랑 조금 공통적인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보조등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리어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약간 둔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등은 세로로 또 이렇게 적용을 해서 굉장히 조금 그래도 날씬하고 날렵한 이미지를 함께 가져가려고 했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측면에서 설명드릴 거는 캐릭터 라인인데요. 원래 1세대, 지금 이거는 2세대 완전 변경 모델인데,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터 라인이 직선이 아니라 약간의 곡선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뭔가 SUV의 어떤 날렵한 SUV다라고 설명을 드리기엔 조금 아쉬웠다면, 이번에는 네, 캐릭터 라인이 상하단으로 쫙 이어져 있는 정말 뭐 종이로 접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조금 놀랬던 게, 이 램프 위쪽에 보시면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이게 저는 이 보닛이 열린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약간 공기가 이렇게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전 또 굉장히 날렵함을 좀 가미시키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눈매를 보시면 이쪽으로 볼게요. 이게 새의 날개 모양을 형상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LED 헤드램프가 지금 안에 있는 그 사구를 감싸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성나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볼륨감이랑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릴이 여기까지 다 이렇게 이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투박한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 2세대는 이 좌우로 차체를 조금 더 아래쪽으로 덧대면서 조금 더 세련된 이미지? 네, 그런 어떤 투박함을 버렸다라는 거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내로 들어왔는데 저는 조금 놀랬던 게, 이 안에 사용된 내장재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막 풍기는 것 같아요. 사실 외관에서는 좀 스포티한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했나?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 안쪽에서는 약간 중후한 멋이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이런 대시보드에 쓰인 가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런 센터패시아 부분에 쓰인 이 나파 가죽도 색상이 지금 푸른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색상이 하나, 둘, 셋, 넷,
검정색까지 다섯 가지가 쓰였는데 상당히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전혀 막 아 색깔이 너무 튀고 막 이러는데 이런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점은 상단에랑 하단에 모니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은 시동이 안 켜져서 터치를 해볼 수가 없는데 나중에 또 출시가 된다면은 카이주에서 한번 터치도 잘 작동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조 버튼들은 이렇게 일렬로 나란히 되어 있고요. 누르는 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딱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뭐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도 네 여기에 뭐 물티슈나 휴지 같은 것들 잘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제 팔에 한 이 정도 길이 네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센터페샤 자체가 지금 운전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비대칭의 레이아웃만 봐도 약간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굉장히 막 운전을 하기에 있어서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에 그립감은 지금 딱 제가 이렇게 잡아보면은 굉장히 적당한 그립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추후에 또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 시트는 또 다이아몬드 형식이 적용이 됐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내부에서만 정말 많은 디자인들이 적용이 됐는데 하나도 이렇게 부자연스럽거나 그렇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 역시 좀 과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트는 제가 지금 정자세로 앉았을 때 이 머리를 댈 수 있는 각도라든지 그다음에 시트의 착자감이 굉장히 지금 폭신폭신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SUV는 패밀리용으로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래서 장거리를 갈 때도 시트 자체가 굉장히 푹신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행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백미러의 각도 같은 것도 지금 상당히 후면이 네, 잘 보이고 있어요. 이게 좀 좁으면은 약간 저는 너무 이렇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백미러도 룸미러도 잘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QX50은 아무래도 SUV이다 보니까 살짝 SUV 특성상 약간 볼륨감이 많이 빵빵하잖아요. 근데 약간 군데군데 곡선 처리라든지 그릴에 곡선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닛이나 또 후면부에 이렇게 선 처리, 측면에도 날렵하게 일자로 선 처리가 되어 있었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리면서 강렬한 우아함이라는 인피니티의 어떤 디자인 철학을 가져가려고 했던 게 잘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